이번 작업은 회칼 재연마와 핸들 교체 작업입니다. 재연마는 현재 약간은 부족한 이 면을 다시 한번 잡아줄 예정이고요. 앞쪽으로 가면서 현재 지금 연마 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줄어든 연마 폭을 조금 더 키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할 것은 핸들 분리입니다. 핸들 먼저 분리해주고 칼이 휘었는지 한번 확인해 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바로 연마로 넘어가서 연마면을 키워주고 연마면을 정리해 줄게요. 숫돌 사용은 400번 위주로 작업되고요. 400번 숫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부분을 잡아서 날 연마면을 최대한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마하기 전에 이 물에 하얀 가루를 타게 되는데요. 이것은 베이킹 소다입니다. 예전에도 제가 언급한 적은 있는데 아무래도 영상이 오래되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댓글로 남겨주시더라고요. 이 가루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베이킹 소다를 물에다 타주면은 녹나는 칼일 경우 연마하면서 녹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연마하기 위한 물을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재연마가 아닌 수리 같은 경우는 400번 숫돌이 굉장히 빨리 소모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력을 이 400번 숫돌로 사용하기 때문에 대부분 연마의 한 90% 정도를 이 400번 숫돌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숫돌들은 약 10% 정도의 아니면 많게는 한 15% 정도 그 정도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400번 숫돌에서 수리 작업은 거의 대부분 끝나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수 있는 칼이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짤막하게 남기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회칼을 연마하실 때 뭐 바이킹 탄다 아니면 라운드 탄다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부터 칼코 끝까지 올라가는 이 라운드 타는 부분을 연마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에도 제가 영상으로는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영상 한편으로만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약간 어려운 부분도 있고 직접 오프라인에서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면 굉장히 빠르고 쉽게 알 수가 있는데 영상은 약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 라운드를 연마해서 올라가는 방법을 잠깐 보여드리고 연마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기본적으로 어디를 기준으로 두냐가 중요한데요. 뭐 칼턱을 기준으로 잡기도 하고 칼코를 기준으로 잡기도 합니다. 제 경우는 맡겨주신 이웃님들 칼 위주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대부분 제 개인적인 라인보다는 이웃님들의 라인을 보강하고 보완하는 정도의 연마면으로 작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준은 딱히 없습니다. 뭐 칼턱부터 하기도 하고 칼코부터 하기도 합니다. 맡겨주신 칼에 맞춰서 연마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작업하는 이유는 다시 재연마하시는 부분 때문입니다. 제가 작업 끝내고 보내드렸을 때 제 개인적인 라인으로만 만들어버리면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 그리고 그 연마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아서 라인이 다시 틀어지거나 아니면 칼을 연마하시기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심하게 칼이 변형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제 개인적인 라인보다는 보내주신 칼에 맞게 그 라인으로 맞춰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라운드 타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칼 핸들 쪽을 얼만큼 들고 얼만큼 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칼을 들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이 라운드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얼만큼 연마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올리면 올릴수록 연마 라인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단순히 핸들 쪽만 올리는 것은 연마 라인을 위쪽으로 올리게 되는 방향성만 결정하는 거고 연마 폭을 키워주는 방법은 이 칼의 칼등과 칼날 사이 이 흔들림입니다. 우리가 보통 앞으로 칼을 밀게 되면 손목이 이렇게 꺾이게 되면서 칼날 라인 아래쪽으로 살짝 붙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당길 때는 칼날 라인 위쪽 연마 라인 쪽으로 붙게 되고요. 그래서 이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면서 칼 핸들 쪽을 들었을 때도 칼날 라인 아래쪽이 닿지 않고 칼날 라인 위쪽 연마 라인 쪽으로 계속해서 미세하게 치고 올리면 이 라운드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연마 폭도 계속해서 커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셔야지 이 두 가지 중에
핸들 쪽만 드는 이 방법을 사용하시면은 앞쪽으로 갈수록 연마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마폭이 줄어든다는 건 칼날 끝에가 두꺼워진다는 얘기와 같기 때문에 그만큼 절삭력, 그러니까 절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고 연마를 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날이 됐습니다. 수공 연마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쉬었다가 다시 연마하고 다시 연마하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00번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이제 1000번 숫돌과 2000번 숫돌 그리고 8000번 숫돌로 날을 마무리 작업하겠습니다.
이렇게 날이 마감됐으면 날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날 테스트는 신문지 정도만 잘라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칼이 약간은 이상이 있어서 약 3곳 정도 날 부분이 안 좋은 곳이 있습니다. 1mm 정도 날을 제거하면 깔끔하게 마무리는 가능한데 1mm 정도의 날은 실제로는 3개월 정도 이상 칼을 사용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실사용에서는 크게 신경 쓰이지 않는 정도의 손상일 수 있어서 그대로 남겨두고 날 부분을 1mm 더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 핸들 작업하기 전에 그럼 세척을 먼저 하고 핸들 작업으로 넘어갈게요. 세척은 기본적인 세척 후에 초음파 세척기로 한 번 더 세척해주고 핸들 작업으로 가겠습니다. 핸들 작업은 일단 기존 핸들의 사이즈를 먼저 체크해주고 제작은 앞쪽 우각 부분을 은핀고로 사용하고 뒤쪽 부분을 주륵단, 가흙단을 사용해서 제작해주겠습니다. 먼저 사용될 나무를 절단 작업을 하게 되고요. 핸들 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바로 사이즈입니다. 그 전에 사용하시던 핸들과 같은 사이즈로 만들어야 받고 사용하셨을 때 좀 더 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들 사이즈를 이 커스텀 핸들 제작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핸들 내부를 칼의 순배 부분과 맞추는 작업입니다. 보통 칼과 핸들이 결합되어 있는데 좌측이나 우측, 그 다음에 아래, 위 이 부분들이 핸들과 칼이 균형 있게 맞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쏠린다던가 아니면은 위로 치켜서 올라간다던가 뭐 이런 경우가 대부분 많이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들을 깔끔하게 잡아주는 게 커스텀 핸들 제작에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외관을 마감하고 외관을 깎아내는 작업은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고 내부를 파내서 칼 순배 부분과 딱 맞게 제작하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핸들 구조에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는 구조가 서로 떨어져 있는 연결 부위를 종핀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고 있고요. 앞으로 준비될 핸들 같은 경우는 구조가 조금 달라질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